혼자 사는 집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도내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 가구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참여단이 꾸려졌습니다. 현장 함께 보시죠. 경기도 내 1인 가구가 171만 가구를 돌파하면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1인 가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성인이 된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 자발적인 1인 가구가 됐지만 막상 혼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아프거나 위급할 때도 홀로 대처해야만 하는 게 걱정입니다. 1인 가구다 보면 먹을 때도 그냥 간단하게 자꾸 먹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팠을 때 좀 SOS 약간 그런 부분이. 올해 경기도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10가구 중 4가구가 균형 잡힌 식사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1인 가구 수와 비중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1인 가구 생활 기간도 장기화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민 정책 참여단을 신설했습니다. 1인 가구가 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올해 신설됐는데 도내 1인 가구 56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장 이제 혼자 살게 됐을 경우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도 부모님 도움 없이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도움이 있다면 원활하게 사회 초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참여단은 앞으로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안들은 내년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경기도 1인 가구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구가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경기도는 올해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8천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정책 참여단 외에도 병원 안심동행과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자유주체 제한 사업 등 생애 주기별 다양한 1인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